제 말 들려요,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여러분? 오늘 불금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야? 네, 저는 밥을 먹고 지금 촬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다고요? 해외에 계시나? 불금, 다들 불금을 두뇌로 가는 건가? 퇴근하고? 중국 음식 먹었어요.
오늘도 아, 오늘도 아. 저녁을 추천을 하자면, 전골, 찌개 이런 거? 곱창전골. 곱창전골. 맛있겠다. 불금엔 곱창전골이죠. 와, 나 이렇게 먹다가 왠지 여기다가 커피 흘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마시면 안 되겠다. 불안해. 전 절 믿지 않아요. 다음 주도 계속 수트 입어요? 비밀이지. 다음 주에도 수트를 입는지, 수트를 입지 않는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 앨범 준비는 없냐고요? 앨범이요? 앨범은 그것도 비밀이지. 비밀이지. 밥은 아까 먹었고 촬영은 아직이에요. 지금 아직 세트장 가고 있어요. 오빠의 몰이 너무 좋아요. 머리 말하는 거죠? 머리? 머리? 영지 오빠 스포 하나만 해줘요. 무슨 스포? 드라마? 아니죠? 서기가 서기가 죽는다면 슬프겠죠, 여러분. 우리 서기 우리 서기 죽으면 안 되는데. 촬영 화이팅. 잘하고 와요. 고마워. 잘하고 올게. 와, 근데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인스타 라이브를 거의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치킨 바로 청소해요. 생일날 때 누구야? 저 엄마 아니야? 치킨 바로 청소를 하라니. 생일날 치킨 바로 청소하라니. 너무하네. 촬영 끝나고 먹고 싶은 거 뭐예요? 방금 밥 먹어가지고 지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목이 아프지?
부대 위에 유영재가 제일 멋있는 거 알죠? 부대 위에 올라갈 때는 정말 한없이 꾸미고 올라가거든. 오빠 오늘의 TMI 하나만 말해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머리를 샵에 가서 가봤어. 머리를 샵에 가서 감았어. 오빠 내일 나의 생일이에요. 축하해.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87카오 생일 축하해. 어제 곧 도착이다. 거의 다 와가요. 아, 저기구나, 투썸. 치킨마루 가야지. 치킨마루 낙양지점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킨마루 낙양지점 참 맛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서 제 팬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도 아마 엄마가 주실 거예요. 웬투썸? 아, 아까 저기 지훈이 형이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됐다고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방금 그 장소를 지나가서 지나오다가 매니저 형한테 말한 거예요. 지난달에 가봤어. 맛있지? 응? 왜 불러? VVA 왜 불러? 영재 어머니 추천 메뉴 무엇인지 알려줘. 우리 엄마는 핫윙, 아이 뭐죠? 그 윙봉인가?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윙봉. 요즘에 턱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오빠 노래 추천해주세요. 영재가 부른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추천해드립니다. 영재는 뭐가 제일 맛있어? 나도 윙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윙봉이랑 윙봉? 윙봉이랑 윙봉이랑 생맥주? 포레버 러브 너무 좋아. 좋아. 저 오빠 노래 스밍 많이 하고 있어요. 고마워. 영재야 나 고3야. 얼른 수능 끝내고 치맥하러 갈게. 고3면 고3이라는 소리 아니야? 유딤인가? 유딤이? 유딤이. 유딤이야. 오빠는 28이야. 19살, 28살. 반말할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영재 곧 생일이네. 생일날은 나아져서 고맙다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래요. 알겠습니다.
생일날 부모님께 오빠 인스타 라이브 저장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그 끝나고 저장하기 누르면 되는 거지? 나 요즘 이제 빠른으로 하고 만으로 아직 스물 아니야 만으로 아직 25살이야. 만으로 25살이고 이제 슬슬 빠른으로 나이를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 진심으로 올해가 돼서 27살이 되려고. 오빠는 후라이드 좋아해요? 양념 좋아해요? 양념을 더 좋아해. 근데 후라이드를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 소금 한 번, 양념 한 번, 이렇게. 감기 조심하고 오늘 촬영도 잘해요.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오빠의 왕 프랑스 팬. 봉수. 영재 오빠,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래요. 동해서의 남해. 유영재 사랑, 아, 유영재 사랑해. 밥 먹었어요. 저 아까 중국 음식 먹었어요. 러시아 밴도 스바시바 스바시바. 우리 사랑하는 러시아 밴들 스바시바. 인도네시아 밴 여기 있어요. 아 인도네시아 알았는데 배웠었는데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배웠었는데. 니하오. 오빠 컴백하면 또 공방 울출할게요. 와, 또 다 왔었어? 연이? 대단하다. 나랑 같이 울출석이네. 고마워. 사와디카. 여러분. 저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기억나? 기억나지. 내일 출근하면 살려줘. 내일 토요일인데 왜 출근해? 일이 많구나 회사에. 여러분 불금 잘 보내시고 복면가왕 잘 봤어. 복면가왕 모니터를 아직 못해가지고 잘 나왔나? 근데 좀 그 짤이랑 이런 거 보니까 좀 부어 보이던데. 불금인데 일 때문에 짜증나요? 힘줘요. 와 이건 어떻게 힘을 줄 수가 없다. 일이 빨리 끝나길 바랄게. 네 여러분 여튼 불금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있을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금토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하고 내일도 촬영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촬영하고 네, 내일 좀 일찍 끝나서 내일부터 불토를 보내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감기 조심하고 난 이만 가볼게. 다음 주에 있는 우리 99억 여자
15, 16회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 기사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안녕 빠이빠이. 아 그러네, 내일 모레 복면가왕도 있구나. 이번 주도 나오는구나. 복면가왕도 본방사수 해주세요. 그럼 안녕, 감기 조심하고 빠이빠이 빠이빠이.